네, 안녕하세요. 남북한 올림픽 공동 참여가 벌써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타임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controversial 이미 지금 causing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무슨 기사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지라는 기사입니다. 노스 앤 사우스 코리아가 동계 올림픽에 어떤 원 플래그로 입장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아마도 스포츠가 뭔가 궁극적인 외교적인 돌파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제 뭐 suggest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핵무기의 고조 에 걸쳐서 어떤 고조된 긴장들, 그게 이제 사우스 코리아와 동맹들을 아주 상당히 신경 쓰게 한 거죠. 하이 얼러트하게 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여자 하키 팀과 통일 연합팀이고,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응원단 230명이 아마 뭔가 쿰바야라, downright 쿰바야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뭐 쿰바야라는 거는 뭐 그저 평화와 행복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난만하고 무지해 보이는 그런 태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유튜브에 보면 오로드 쿰바야라는 그 노래 같은 것도 있죠. 네, 아마도 오버추어가 어떤 잠재적인 결과가 없이는 그런 기대가, 그런 서곡이 아마 실제로 실현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네. 그들이 그죠? 그들이 만들기 도와주는 그런 오프닝이 그죠? 어떤 오프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스커터리라는 것은 뭐 허둥지둥 뭐 달아나고, 네, 뭐 그런 걸 말합니다. 어떤 바쁜 걸음으로 달아나고, 예, 그런 걸 말합니다. 어떤 북한의 치어리더를 보자는 거죠. 그죠? 아미 오브 뷰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남쪽에서는요. 아마도 그죠? 오픈 업 바이 올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환영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 노스 코리아의 아미 오브 치어리더는 그냥 뭐 집에 그대로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선일보에 났다는 거죠. 북한의 치어리딩 스쿼드는 핸드픽 뷰티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들 립스틱과 스마일을 대체 두고 들어왔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기억되냐 그러면 아주 히스테릭해진다는 거죠. 왜냐, 언제요? 그들이 지도자가 어떤 뭐 나무에 댕댕 걸려 있는 걸 보게 되면, 네, 남쪽에 그늘 갈 때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어떤 그런 상당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인다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하키팀의 조인트 팀이 아마 지금 이미 컨트로버시 시끄럽다는 거죠. 로이터가 보도했는데 70% 이상의 남한 사람들이 지금 북한과의 그걸 반대한다는 거죠. 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남한 선수들이 그죠? 지금 미국에서 막 돌아온 트레이닝 캠프에 돌아온 남한 선수들도 보도에 하면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스트레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팀을 이루는 거에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그죠? 지금 남한 팀의 코치인 사라 모레이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선수들의 경기력에 뭐랄까요? 데미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선수들이 자기 위치를 이미 확보했고요.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잘할수 있을 만한 그런 장기를 확보했는데, 다시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 포지션도 바뀌게 되고, 네, 그런 겁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definitely 분명하게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나중에 뭐 그죠? 사람이 합치게 되면 그것은 훈련을 지켜놨는데 사람이 합치게 되면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 동계 하키 팀이죠? 23명에게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선수를 23명까지 등록할 수 있는데 그죠? 남한 오피셜이 계속 지금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30명으로 좀 해달라고 계속 이제 신청하고 로비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개최국에서는 올림픽은 페이어 뭐 쉽게 말하면 아주 돈을 벌수 있는 한몫 잡는 뭐 그런 좋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페이어포라는 것은요. 몇년 동안에 그리고 아주 많은 상당한 재정적인 투자를 가지고 하는 몇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페이어포 좀 이제 돈좀 벌어야 되겠죠, 그죠?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럴 된다는 얘기죠. 어떤 전문가들이 북한의 어떤 오버추어가 그죠? 사우스 코리아의 나쁜 평판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좋지 않은 백래시로 될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북한은 어떤 그들의 라임라이트의 섀도우를 어떤 그늘을 끼치는 그런 종류다는 거죠. 어떤 그 US 코리아 폴리시에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이요. 예. 뭐 외교 관련 위원회에 있는 이 사람이 사우스 코리아 at the crossroad를 책을 썼네요, 그죠? 막 출발한 이 책의 저자인 이 사람이 북한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뭐 라임라이트라는 것은 뭐 세상의 어떤 이목을 끄는 입장 뭐 그런 걸 말합니다. 이목에다가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해서 한국이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섀도우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남한 정부가 뭔가 보여 주는 거에서 좀 기분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게임이 안전할 것이라고. 예. 뭐 노트 뭐뭐를 밝히고 막 북한의 참여가 뭐 어떤 에지테이션 소란 같은 거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핵무기나 뭐 다른 어떤 거죠. 네. 어떤 네. 얼마나 북한의 드로잉화 끌어들이는 거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가. 뭐 플립사이드라는 것은 귀로 돌아가는 길 이런 걸 말합니다. 얼만큼 지금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하는가 이런 걸 말합니다. 네. US와 어떤 북한의 핵에 대한 야심과 어떤 그런 외교적인 광범위한 목표를 위해서는 그죠? 기대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경고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것은 리미티드 타임, 인터 코리안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는 리미티드 타임이라는 거죠. 올림픽은 커머셜 브레이크 프롬 드라마 앤 텐션, 어떤 커머셜 브레이크다라는 거죠. 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계속적으로 만들어 오길 원했던 어떤 텐션과 드라마, 예. 텐션, 긴장과 그런 거로부터의 커머셜 브레이크이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리미티드 타임이라는 것은 뭐 일정 기간, 그죠? 일정 기간에 짧은 순간에 하나의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네, 타임즈에 난 기사고요. 씬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지금 어떤 논쟁이 될수 있고 별로 안 좋은 사인이 될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 사람이 기사를 썼습니다. 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